19번부터 22번까지고 세 문제가 비과세인데, 취득세 비과세 하면은, 자, 우리 요 정도만 아세요. 비과세 하면은 첫째, 국가가 취득하면은 과세 안 하죠. 그죠? 국가. 두 번째 뭐가 있죠? 임시건물. 그죠? 임시건물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뭐 있죠? 그렇지. 신탁재산. 내가 맡아 있는 거 이런 과세 안 하잖아. 그죠? 신탁재산. 또 뭐 있죠? 예? 네? 그렇죠. 환매권 행사.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파트 뭐 하는 거? 개수. 그죠? 예? 네? 아파트 개수. 수리하는 거. 아파트에. 아파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이건 과세 안 합니다. 그건 요 하나 조심할 거는 임시 건물을 하더라도 요게 그죠. 1년 내 임시 건물을 하더라도 요게 만약에 뭐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 하죠? 과세합니다. 알죠? 그죠? 그게 1년 내 임시 건물을 하더라도 요게 사치성 재산이라면은 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19번. 옳은 거. 옳은 거 물었네요.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국가 등의 기속 조건으로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속 조건을 이행하는 거, 그죠? 기부 체납 조건, 요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데, 벌써 이제 요걸 불이행했다, 그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정리했다. 이거는 과세해야 되겠죠, 벌써. 그죠? 이거는 과세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부과한다 해야 됩니다. 3번,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 급부로 대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세금 내야지, 뭐. 그죠? 내용 읽어보면 대충 감이 잡히잖아. 그죠? 기속 등으로 반대 급부로 그 대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다 해서 벌써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틀렸네. 맹신탁 해지를 원하는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죠? 맹신탁도 과세하고 맹신탁 해지도 과세하죠. 맹신탁은 물어보죠. 정료. 알았죠? 정료로 간주합니다. 그럼 정료로 간주하면 정료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되지. 그죠? 임시흥행장, 공소현장 사무소 존속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 나왔네. 고급 오락장 이런 거는 사치성 재산이죠. 요거는 과세한다. 알았죠? 그죠? 과세한다. 20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국가, 지방자치 등등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한 부동산, 이거는 비과세. 그죠? 또, 2번은 징발 재산 정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환매권 행사도 만다? 비과세. 3번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 나왔네. 이것도 비과세. 공사 현장 사무소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도 비과세. 모두 비과세다. 그죠? 5번 공동주택 개수 나왔네요. 그죠? 개수로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 알았죠? 대수선은 제외하고 9억 이하 요 주택과 관련된 개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대수선은 제외한다. 알았죠? 예. 다음 21번 비과세 대상 중에서 옳은 것 1번 임시건행장 존속기간을 1년을 초과하면, 1년을 초과하면 이거는 과세해야 되겠죠. 1년 초과니까 과세하고. 2번 재산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그랬으니까 지위의 이전 그랬죠. 저 위탁자가 팔았다 이 말입니다. 매매. 요거는 과세 대상. 사는 사람이 세금 내야 되겠죠.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교통사고, 폐차,
차량 연령 초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거는 제외.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체류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기관의 체류에 대해서 우리는 과세한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비과세 내용이고, 이 정도면 한번 보고 알겠죠? 비과세 내용 이런 거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22번 하기 전에, 요거는 시기인데, 시기 하기 전에 먼저 그 뒤로 잠깐 돌려보세요. 30번. 그 30번부터 42번까지. 요거. 알겠죠? 과세 표준, 요 내용. 30번부터 42번까지다. 그죠? 13문제. 이거. 요 내용. 알겠죠? 그죠? 그 취득 가액을 과표로 하는데 여기에는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국가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법률 요거는 사실상 가액.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납, 포기의장은 제외된다. 그죠? 취득 가액 비용에 포함되는 거 그죠? 여기에 대한 거 수수료, 용역비, 건설 자금 이자, 그리고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인 경우, 그리고 채무 인수에. 제외되는 거, 그 광고비라든가,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전기수도 가스 설치 비용, 요런 거는 제외한다. 요거. 요기에 대한 문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우리 문제 요도 많이 나왔네. 그죠? 13문제 나와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실상 가해의 과세를 열거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몇 번? 1번. 다 보이잖아, 그죠? 화해 보고 틀렸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 넘겨주세요. 32번. 과세표준 내용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연부 금액에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개인이 토지의 지목 변경 시에 과세표준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이, 바로 전가액을 말한다. 공유물을 분할하고 나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으로 하고 법인과의 거래 시에 사실상 취득과의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법인과의 거래는 뭐라 한다? 사실상 가액이지. 그죠? 사실상 가액이다. 알았죠? 그죠? 그 다음, 건물을 개소한 경우에 건물 정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죠? 그 정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4번이 틀렸죠? 그죠? 다음, 33번. 요 기출 문제 같네. 옳은 거. 1번.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공시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냥 공시지가죠. 그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다. 알았죠? 2번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향이 결정한다. 아니죠. 시가표준액 모든 주택이 아니고 우리가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결정하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은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알겠죠? 다음 3번 정려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사회장 취득 가액을 적용한다. 무상 취득은 뭐죠? 시가 표준액이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이다. 틀림을 없네. 그죠? 정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기관이잖아요.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뭐죠? 사회상 취득 가액.
그다음에 34번 34번 문제 1번 법인이 아닌 자가 옳은 거 물었습니다.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에 100분의 80이 아닙니다. 얼마? 90. 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는 입증, 우리의 장부상 입증할 필요가 있는 그 입증 비율이 90%.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100분의 90, 우리 세법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90%.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90%. 100분의 90이다. 알겠죠? 두 번째.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뭐다? 사실상 취득가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은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증금을 포함한다. 맞네, 그죠? 틀림을 없습니다. 건물을 개수하여 건물의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축이야. 정축과 같다. 그죠?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정축, 신정축으로 본다. 보존 등기가 되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전체 면적을 하는 게 아니고,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증가된 부분. 그죠? 증가했으면 그 증가된 부분을 우리가 과표라는 거지. 전체 면적이 아니고,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 표준의 차익으로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보세요. 아니요, 제 앞은. 아, 요 있네. 요, 그죠? 원래는 요게 뭐 시가 표준의 요 차이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요걸로 할 수 있다. 예외 규정. 요 할 수 있는데 요걸로 안 하고 요걸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다시 한번 밀어볼까요? 법인 장부 나왔죠. 법인 나왔네. 그죠? 법인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 그랬잖아. 여기 입증되면 요 비용을 한다. 요 비용. 그런데 뭘 한다 그랬죠? 요걸 한다 그랬잖아. 틀렸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 틀렸다. 다음에는 35번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 결정한 경우는 옳은 거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있잖아. 그죠? 무신고, 미달 신고, 무상 취득이다. 1번. 공매로 인하여 시가 표준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공매는 뭐라 한다? 사실상 가예요. 아파트 건설 회사입니다. 분양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죠? 분양 대금이 현재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죠? 사실상 가액이죠, 그죠? 분양 대금이 바로 사실상 가액이 됩니다. 3번. 그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라 한다? 사실상.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이때는 뭐라고? 시가표준액. 정답 4번.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국가로 취득했다. 뭐죠? 사실상 가액. 그죠? 사실상 가액이다. 알았죠? 그죠? 네. 37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 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고 물었습니다.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거 포함되는 거 요거 알겠죠? 요거다 한 거 알고 일단 요거 볼게요. 보세요. 기업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이거 포함되죠? 기업은 포함한다. 포함. 니연 개인 그랬네, 그죠? 할부 또는 연부의 요 연체론데 개인은 아니죠. 법인인 경우니까. 니어는 제외. 그죠? 디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비도 뭐 된다? 제외. 농지 보존 부담금 따라 요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이거는 뭐죠? 포함해주죠? 요 포함입니다. 리얼은 포함.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받은 용역, 이게 바로 중개수수료죠, 그죠? 중개수수료 포함. 취득대금 외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도 뭐한다? 포함.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수, 이것도 포함.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요거는 제외에 부화지세도 제외에 전기가스도 제외에 그리고 최대 일시급 지불하여 일정에 할인받은 게 그 할인받은 금액은 뭐 되죠? 제외죠. 할인받은 금액. 내가 만약에 할부 금액이 100원인데 현금 주고 80원 주고 샀다 20원 할인받았죠. 요거는 제외되잖아. 그죠? 요게 취득가액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포함되고 요거는 제외된다. 그죠?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죠? 포함되어 있는 거 모두 몇 개고 물은 몇 개 묻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많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죠? 정리하시고 네, 봅시다. 자, 그다음 38번 취득세 과세 표준 계산상의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네.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익금 이자는 포함되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일 뭐 된다? 제외. 답 2번 답이다. 그죠? 용역비는 포함, 채무인수액도 포함, 농지보전 부담금도 포함하고. 39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모른대.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제외. 2번에 광고 선전비도 제외. 법인 나왔다. 그죠? 할부에 따른 이자, 할부 이자와 연체료는 뭐한다? 포함. 맞네. 그죠? 3번 포함. 전입가수 영어는 제외. 이주비도 제외. 그죠?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할부로 사면은 100원짜리 물건을 할부로 산 100원짜리 요걸 현찰 줬다. 오늘 현금 주고 80원 주고 샀다. 요게 취득가액이죠. 20원 할인받았잖아. 그죠? 요거는 제외된다. 알겠죠? 요게 취득가액이니까. 할부로 사면 요게 취득가액이고 현금 주고 요게 취득가액이잖아. 요거는 제외해버리죠. 20원. 40번 보세요. 과표에서 털림은 1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했다. 그죠? 몇 프로? 90%. 건축물 신축하거나 개소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했다. 그로 인하여 정강가액을 과표한다. 맞죠? 그죠? 정강가액. 3번. 매매 계약서상의 약정 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뭐한다? 제외. 요 말, 뭐 말 잘, 그죠? 할인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3번.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취급하였거나 취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다.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다는 집 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집을 샀다는 거는 당연히 부수서 같이 산 거잖아. 그죠? 요렇게 샀을 경우에는 우리 장부에는 요거는 반드시 요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건물과 토지로 나눠줘야 된다. 알겠죠? 나눠주는데 뭐로 나눠준다? 시가 표준액으로 나눠준다. 알았죠? 시가 표준액으로. 예, 이거는 강과상을 해야 되잖아. 이건 강과상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구분한다. 그래서 5번은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한꺼번에 취득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으로 나눈 금액. 알았죠? 41번. 지목 변경을 인한 간주 취득 시에 과표로 오른 거 물어봤네요. 그죠? 자, 보니까 거기에 임야를 밭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소요된 비용은 5천만 원이고 신고한 가액이 7천만 원이고 지목 변경 전에는 1억짜리였고 지목 변경 후에는 1억 4천만 원 됐다. 그죠? 그럼 이때 개인인 경우에는 뭐로 해야 되죠? 개인은 개인과 법인이다. 그죠?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놨네. 네. 자, 그게 개인은 어떻게 하죠? 신고가액. 그게 지금 개인은 월취익은 지금 개인이라면은 지목 변경 전에 얼마였죠?
1억이고 지금 4천만 원이면 4천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얼마 했죠? 7천만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주겠지 뭐 그죠? 7천만 원이고 법인은 뭘 한다 그랬죠? 소득 비용 얼마? 5천만 원. 응? 법인은 요거를 하고 법인은 예. 개인은 원체 요건데 요걸로 하는데 지금 30원 신고하면 되잖아. 40원 신고해서 뭐 40원 내면 되지. 신고한 금이 크니까. 요거보다 요게 크면은 내가 만약에 1억에 취득하고 나서 1억 3천에 신고했다. 받아주겠죠, 그죠? 1억 3천만 원에 신고했으니까. 그 시가 표준 이상 신고했으니까. 그거 보면 시가 표준액 증가분 얼마? 4천만 원이잖아. 그런데 신고 얼마 했죠? 7천만 원에 7천만 원 해서, 내 7천만 원 세금 냈다 했으니까. 받아주지 뭐. 그렇잖아, 그죠? 요 문제는 실무적인 뭐 약간 뭐 그런 게 감이 된 건데. 아무튼, 원칙은 얼마가 돼야 되겠죠? 4천만 원 원칙이지, 그지? 그렇죠, 그죠? 원칙은 요게 맞습니다. 알겠죠? 4천만 원이고, 법인은 5천만 원인데, 신고를 얼마 했죠? 7천만 원 했네, 그죠? 넘어갈게요, 보세요. 다음, 4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9년도에 가비 부담할 취득세를 설명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지목 변경에 대하여 갑의 신고한 가액은 9천만 원이고 법인 장부로 입증된 소유 비용은 8천만 원이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 공시가는 10억이고 변경후는 11억이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이 말이 이 말 그죠? 지목 변경 전에 여기 10억짜리인데 변경후는 얼마가 됐죠? 11억. 그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얼마, 전거 얼마 됐죠? 1억이죠? 1억을 하면 되는데, 1억인데, 그죠? 신고를 얼마 했죠? 9천에 신고했네, 그죠? 9천에 신고했다. 그러면은, 자, 1억짜리 요거 신고하면 얼마로 할까요? 요게 시가 표준액이잖아.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죠? 이걸 하죠. 그렇죠, 그죠? 여기 시가 표준액인데, 그렇잖아, 그죠? 여기 틀렸네. 그럼 딱 답이 하나 나와 있네, 그죠? 1번.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의 날과 공부생 변경의 날 중에 빠른 날이다. 맞고, 갑이 개인이라면은 과세 표준은 9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되죠? 1억이 돼야 되지. 2번이 틀렸네. 3번, 갑이 만약에 법인이라면은, 법인은 그 비용을 한다 그랬죠. 법인은 소유된 비용을 한다. 얼마? 8천만 원. 그죠? 법인은 소유된 비용. 토지의 사유상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변경 시점에 사유소유의 갑이다. 맞죠? 취득세 세율은 2%로 한다. 지목 변경은 2% 맞죠? 그죠? 2%짜리 들어갑니다. 맞다. 다음 이번에 이제 세율이다. 그죠? 표준 세율 문제. 요거 문제니까 바로 볼게요. 43번 요거 보면 하나 되니까. 43번. 원시다. 그죠? 여기 있네. 얼마? 2.8. 다른 말로 1000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가 나왔네. 요거 나왔네. 23. 맞죠? 그죠?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다. 농지 외는 얼마?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 그랬습니다. 농지가 아닌 건 얼마? 4. 틀렸네. 합유물, 총유물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23. 맞죠? 그죠? 44번. 부동산 표준 세율이 가장 낮은 거. 하나씩 해볼게요. 1번. 매매로 원인으로 하는 임야 나왔네. 매매의 임야, 매매 농지 아니죠? 4%. 상속에 의한 농지다. 그죠? 상속의 농지 얼마? 2.3. 정료로 인한 농지가 나왔네. 정료는 비은의 사업자 아니면 얼마? 3.5. 매매를 원하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권이다. 그죠? 9억을 초과하면 얼마? 3%죠.
3%. 주택은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죠. 9억 초과는 3%. 그죠? 주택. 알죠? 그죠? 예. 주택의 가액은 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원래 4%인데 6억 이하 주택은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입니다. 알죠? 다음에 신축을 원하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신축, 신정축 여기 들어가죠. 2.8. 그럼 제일 낮은 게 얼마? 2번이네. 그죠? 2번, 2.3이 제일 낮다. 다음 이번에는 45분 내볼게요.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서로 다른 거 물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 취득하는 경우 얼마? 분할 취득은 얼마죠? 2.3이죠. 3과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얼마? 3. 다르네. 1번 답이네. 그죠? 2번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정축하는 경우는 얼마? 2.8. 같다, 그죠? 상가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와 경매, 교환과 매매, 경매는 같으니까 결국은 얼마? 4%에 들어가죠? 4%. 그 다음, 개인이 건물을 상속받았다. 건물을 상속받은 얼마? 2.8이죠? 비영리 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얼마? 이것도 2.8 같네, 그죠? 총유물 분할 취득하는 경우는 분할 얼마? 2.3.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아도 2.3. 같다. 46번 기출문제. 갑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지었다. 신축 나왔잖아. 신축은 얼마? 2.8. 2.8%잖아. 그죠? 2.8%. 그런데 신고가액은 1억. 시가표준액은 8천만원. 시가표준액은 8천만원이고 신고를 1억에 했다. 그러면 과표가 얼마? 1억. 그러면 1억에 2.8%는 얼마? 280만원. 답 3번. 그죠? 이렇게. 다음에, 47번. 이 문제는 뭐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 한번 봅시다. 틀린 거 찾아봐라. 주택을 신축 또는 정축을 하고 나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제한한 경우에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당연한 이야기였죠. 다시 문제 내용을 잘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 일반적인 게 아니고 좀 실무적이네. 그죠? 주택을 신축 또는 정축하고 나서 주용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그 주택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땅에다가 집을 짓고 나서 그죠?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부속 토지가 되겠네. 그죠? 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이 말이네. 그죠? 뭐냐 하면은 이 땅에다가 이런 땅이 있는데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나서 집을 짓잖아요. 짓고 나서 이 땅을 또 샀대. 이 땅을.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주택이잖아. 그죠? 이런 다른 사람이 있는 요런 집을 내가 샀을 때 요 세율이잖아. 맞죠? 그죠? 집을 사면은 우리가 매매는 4%인데 주택을 매매로 산다는 거는 요런 집을 샀을 때는 6억 이하는 1% 요 세율이 적용되잖아.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다가 요 땅을 샀을 때는 요거는 요 세율 안 해주겠다 이 말이라. 토지 산 걸로 봐고 했다. 요걸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지. 집, 원래 집을 사야 되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거는 실무 문제니, 뭐,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이네요. 보지 맙시다. 넘어갈게요. 내가 미리 문제를 못 봐서 미안합니다. 미리 문제 봤으면 미리 체크 좀 할 낀데. 48번.
옳은 거 찾아보세요.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에서 구분 등록이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수도권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에 대한 세율은 같다? 같습니까? 해원제 골프장은 세율이 몇 프로죠? 플러스 8%잖아, 그죠? 사실은 재산이니까. 그런데 수도권의 법인은 플러스 4%잖아. 틀리죠, 그죠? 그거는 왜? 알 텐데. 중과세, 중과세. 예. 중과세에 나오네 보면 왜, 이거 있잖아. 그 사치성 재산, 그죠? 요 사전 재산은 표준 세율의 플러스 8% 별골 오선주. 그런데 요거 있잖아.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은 요거는 표준의 플러스 몇 프로? 4%잖아. 그죠? 다르다, 이 말입니다. 4%니까. 그렇죠? 그죠? 요거는 8%, 요거는 4%니까. 그럼 1번은 틀렸다, 그죠? 2번,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틀림은 없잖아, 그죠? 가감조정할 수 있다. 맞고. 3번은 상속을 인한 토지, 농지가 아니다, 그죠?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을 인한 토지, 요거 나왔네. 상속에 의한 토지인데, 그죠? 농지가 아닌 건 얼마죠? 2.8, 2.8, 틀렸네. 다음, 4번. 정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세율을 제외한다. 맞죠? 그죠? 동일한, 이제 다시. 정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했다면은 정축입니다. 정축. 그죠? 정축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 취득이 잘못됐네. 그죠? 그게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신정축은 원시 취득으로 본다. 알겠죠? 원시 취득. 그래서 2.8%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낮은 세율이 아니고 높은 세율. 그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중과세 나왔네. 49번. 취득세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했다. 중과 기준 세율은 2%, 그죠? 2%가 중과 기준 세율인데, 여기에 4배라 하는 거는 결국 몇 프로죠? 8%죠, 그죠? 8% 하는 거는 별골 오선주. 해당되지 않는 거, 별골 오선주 아닌 거 오는 거죠? 별장, 고급 선박, 그죠? 고급 오락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다, 그랬습니다.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은 뭐 한다? 제외지. 아파트는 제외잖아. 5번에 다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은 사전재산에 들어가지만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포함한다 돼 있네요. 그죠? 공동주택은 뭐 된다? 재미. 아파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있다 해가지고 그게 고급주택 아니잖아. 다 있는데. 그죠? 단독주택이지. 공동주택은 제외. 그게 잘못됐다. 그죠? 다음에 50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찾아봐. 1번.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토지를 말한다. 맞고. 2번. 고급주택 나왔네. 그죠? 3.31 제곱에다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시가 표준이 6억을 초과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 3번. 골프장이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에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하며 승계 취득 시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맞고. 고급 선박이라 하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그 시가 표준액의 3억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맞고. 예. 다음 5번.
고급 오락장을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아니고 60일. 60일. 30일 다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 이게 그 보면 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작년에 있던 거 이제 이런 거냐? 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잖아. 요것도 60일 바뀌었잖아. 금년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기본 60일 돼 있다. 알겠죠? 이제는 30일 가는 게 없고 지금 60일 바뀌었다. 아세요? 30일이. 작년까지는 30일, 여기 60일 바뀌었다. 알았죠? 60일.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30일이랑 60일이다. 그 고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곳에 착용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51번은 중과세 대상인 고업주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번에는 고급주택이 나왔네요. 그죠? 잠깐 보고 갈까요? 고급주택이라는 건 요 건물 면적은 331, 그죠? 대지는 얼마죠? 662. 요 건물 값이 얼마? 9천만 원. 여기 합판 값이 얼마죠? 6억 초과. 6억, 여기 고급주택이다. 요게 동시만족이다, 그죠? 요거. 그죠? 또는 요거. 알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풀장이 있으면은 고급주택이다. 그죠? 요 풀장의 면적은 20평이죠? 67.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그죠? 풀장.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건물 면적이 331을 초과하고 건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집값이 6억 초과하거나, 두 번째, 대지가 662를 초과하고 9천만 원 초과하거나 6억 초과하거나,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네 번째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다섯 번째는 수영장, 풀장이 있거나. 알겠죠? 요거는 67제곱미터. 그럼 여기서 하나 규정된 여기에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죠? 6억. 요게 2017년도, 아니, 15년도에 들어왔죠. 그죠? 아무튼, 요거는 6억이 다 붙고, 요 6억이 없다. 알았죠? 그죠? 요거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고급주택이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찾아볼게 보세요. 1번. 주택. 331. 9천만원. 6억. 맞네요. 그죠? 2번. 대지는 662. 9천만원. 6억 맞고. 3번.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에서 한 개 이상 건축된 거 맞네요. 그죠? 4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6억 초과한다. 거기에는 뭐가 하나 빠져야 되잖아. 그죠? 9천만 원 없죠? 예. 4번에는 9천만 원 없어야 된다. 그죠? 5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245, 274, 그죠? 245, 274, 9억 초과, 그죠? 245, 274, 9억 초과다. 다음 52번부터는 이제 요 문제네, 그죠? 수도권 요거 요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두 번째. 수도권의 공장 신설 정수 요거는 중과세한다. 그죠? 신중과세인데 5년 내에 취득하는 요거 부동산 신정설 후에 차량이나 요게 기계 요걸 또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또 수도권에 요게 뭐가 있나 이러면은 본점용 부동산 수도권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요것도 중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요게 수도권, 요게 중과세 대상. 요거는 표준 세율에 플러스 4% 중과세다. 알았죠? 4%.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했다. 그죠? 요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설립 전입 후에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요것도 중요하다. 그죠? 요거는 약간 폭염도 그랬잖아. 그죠? 표준 마이너스 4%입니다. 알겠죠? 근데 곱하기 3배. 근데 아직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이 핵심이잖아. 그죠? 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거,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제외. 공장에서는 도시형 공장 제외. 신설의 규모는 얼마? 500. 정설은 330 또는 기존 면적의 20% 이상. 알겠죠? 요 법인은, 도시형 법인은 제외됩니다. 알겠죠? 법인은 제외되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이지만 법인의 사원용 숙소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 18평 이하는 중과시 하는 데서 제외된다. 그죠? 요 내용, 알았죠? 요게 핵심 포인트. 그 내용이 52번 문제부터입니다. 52번 한번 보세요. 수도권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1이면 2배. 그래, 2%의 2배니까 4% 중과세한다.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잖아. 그죠? 옳은 거. 1번. 수도권의 법인의 지점은 아니죠. 그죠? 본점만 중과세니까. 지점은 제외. 두 번째, 본점 주사무소용 사업부동산 승계취득도 제외. 예. 신정설한 경우지. 승계취득이 없잖아. 그죠? 신세나 정설한 경우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승계취득은 중과세 제외한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대시설을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제 틀렸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과 정축의 하나므로 개축이나 재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신정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신세나 정세를 그랬지. 개축, 재축이나 말은 없잖아. 그죠? 그건 포함하지 않는다. 맞네. 그죠? 그리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아니죠. 그죠? 영리법인만 중과세, 비영리 중과세하지 않는다 아니고 여기에는 영리, 비영리 구분 없다 그랬죠. 영리법인도 중과세, 비영리도 중과세입니다. 구분 없다. 예, 도시형 법인만 제외한다. 다음 53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정설하는 경우에 그 기준 세율 2%의 100분의 200이다. 2배. 그건 4%죠. 그죠? 틀린 거 찾아봐라. 자. 1번. 수도권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정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만 중과세할 물건에 해당한다. 그렇지. 여기 빠져버렸잖아. 차량과 기계, 그죠? 그거 틀렸다. 공장용 건물과 토지만 중과세 아니고, 이것도 해당되잖아, 그죠? 차량과 기계. 1번 틀렸구나. 2번. 2번에 비도시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맞네, 그죠?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 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승계 취득이나 업종 변경이나 그죠? 이전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4번,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철거 후에 1년 내에 다시 재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안 한다. 또 5번, 수도권 안에서 공장 이전은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지만은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신설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중과세 대상입니다. 알겠죠? 중과세 한다. 예. 그게 5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수도권에 대한 예, 공장 신설 신정설 부분이고 하나 더 볼게요. 54번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휴먼 하는 거는 쉬고 있는 법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법인은 법인이다. 영업하지 않는 거.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한해 중과세 대상이다. 그 휴먼 법인도 이런 건 문제는 좀 그렇네요. 그죠? 이거는 인수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시험에 출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직접 사는 부동산 한해 중과세 한다 그랬네요. 그죠?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이전에, 그거는 참 그것도 중요한 말이 거기네.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 요 나와 있네요. 그죠?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에 부동산 취득이잖아. 그죠? 그럼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설립하기 전에 이거 취득했으면 이거는 중과세가 아니지. 그죠? 설립 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여기 해당되어 버리겠다. 그죠? 5번은, 그 내용은 포함도 틀리지만, 이것도 있죠. 요거는 5년 내에 취득한다. 그죠? 설립 전이야. 이거 설립 후에. 알겠죠? 그것도 참 잘못했습니다. 틀린다. 예, 그 해설이 좀 잘못된 것 같네. 왜냐하면 설립 이전 그랬잖아. 그죠? 법인 설립 후에. 요 내용이 설립 후에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안에서 중과세 한다 그랬지. 자, 50원 한번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하면 4배, 그죠? 그럼 2%의 4배니까 8%다, 그죠? 그럼 사정재산이 요 들어가네, 그죠? 별골 오선주에 들어가고, 모두 몇 개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1번, 첫 번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이다, 요거 중과세. 골프 회원권, 요거는 중과세 아니죠. 골프장 회원권, 제외. 고급주택은 중과세. 맞죠? 그죠? 고급 오락장도 중과세. 골프장은 중과세면 골프 회원권 아니잖아. 그죠? 고급주택 중과세, 고급 오락장 중과세고, 수도권의 법인 본점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요거는 8%짜리가 아니고 4%에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첫 번째하고,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해당되겠다. 그죠? 3개. 다음에 이제 56번하고, 요거는 이제 특례세율이 들어오네요. 예, 우리 세율에서 특례세율 부분인데, 요거 잠깐 정리해 보세요. 요 특별한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2% 빼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짜리가 있다. 그죠? 요게 특별한 경우다. 요게 뭐냐면은 첫째, 2% 빼는 거. 예. 요게 첫째 뭐냐면 환매 등기. 두 번째, 합병 분할 등기. 세 번째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이전 등기. 그죠? 상속 등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의 이전 등기. 요게, 표준 마이너스 2%짜리다. 알겠죠? 그 환매 등기와 합병 분할 상속 건축 이전 등기고 요 2%에 들어가는 게 요거죠. 그죠? 요거 요 2%짜리는 요거 요거예요. 광어 임무 여기 2% 알겠죠? 2% 여기다가 뭐가 있나 이러면은 지목 변경 그리고 종류 변경 과점 주주 이런 거, 그죠? 개수, 뭐, 등등. 요게 뭐, 2%짜리다.
요걸 우리가 특례시효를 합니다. 알겠죠? 그 표준에서 2% 빼는 거는 환매, 특약 등기로 인한 거, 합병, 분할 등기, 상속 등기, 건축물 이전 등기는 표준 2%고, 요 2%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 알겠죠?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콘, 종성료에다가 요거. 알았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의제 취득하고, 개수 같은 거. 요게 모두 다 2%짜리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게 거기에 56번 문제네, 그죠? 56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균세를 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중과 균세율이 몇 프로냐? 2%입니다, 그죠? 2%. 그럼 2% 뺀 거, 그죠? 그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다. 아닌 거, 뭐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아닌 거. 요거는 좀,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요거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요거 표준에서 2% 빼는 거. 1번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그죠? 2번, 공유물 분할, 여기 나오죠, 그죠? 3번, 건축물 이전 나와 있죠. 그 다음, 4번도 또 분할 또 나와 있죠, 그죠?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는 여기 있잖아. 2%짜리잖아. 그죠? 여기. 알겠죠? 개수는 2%다. 개수로 인한 취득 2%. 알았죠? 요거 좀 암기해야 돼. 요거. 알겠죠? 요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예, 요거. 표준은, 이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요거 묻는 건 한 번 나오고. 요거는 여러 번 나왔죠. 그죠? 표준은 2%. 알았죠? 그죠? 이게 전에 내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 원래는 취득세하고 그죠 등록세가 이게 통합되잖아 그죠 여기 통합대가 소유공업 통합대가 지금 현재 취득세잖아 여기 2011년에 통합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원래 취득세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됐던 거 알겠죠 그죠 원래 요걸 세금 안 내고 요걸 내던 건데 요걸 합하니까 여기 원래 2%짜리 2% 이걸 빼던 게잖아 그래서 빼던 그래서 여러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취득세 알겠죠 합병자가 취득세를 안 내야 되니까 원래 비과세니까 거기에 요걸 알겠죠 그 뭐냐 하면 등기 나왔잖아, 그죠? 등록세만 내라, 이 말이야. 등록세만. 응? 그, 환매, 예를 들어서 뭐냐니까, 과, 등기는 있잖아, 그죠? 가진 분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죠? 돈을 빌리면서, 내 돈을 빌리게 하고 나서, 소유권을 내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죠? 가진 분한테 소유권을 넣어서 이전했는데, 요 이전했는데, 여기 소유권 넘어가서 매매가 되잖아. 그런데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돈 갚아주면 되돌려 줄게 해라. 요건 뭐라 하죠? 판매등입니다. 그죠? 요 행거는 파는 거 아니죠? 파는 거 아니니까 취득세는 낼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런데 등기는 해야 돼. 등기해야 되니까 요건 내야 돼. 요건 내야 돼. 요건 내지 마라. 취득세 내지 마라. 알겠죠? 요런 세포가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요런 집에 아버지가 와. 아버지 돌아가셨다. 상수. 아들 상수 받았습니다. 일 가고 있죠. 집안차다, 그죠? 아들도 상수 받으면 집을 내면 안 내죠. 안 내는데, 명의를 명의 받아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 등기해야 되죠. 요거 집을 내지 마. 요거 내면 그런 거죠. 요거 맞아야 되죠. 건축물을 옮겼으니까. 58번 모두 기초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묶음으로. 응? 두 문제. 요 두 문제만 여러분들 좀 잘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57번하고 58번. 알겠죠? 풀어보세요. 보고. 응.
만나면